안녕하세요. 실험쌤의 균이쌤인데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근데 유제품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 그 우유 급식 때부터 지금까지의 인연이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꼭 봤었던 것은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왜냐하면 상한 우유를 먹으면 제 이 배가 굉장히 고생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번에 왜 우유를 한쪽으로만 열어야 되는지, 한 방향으로만 열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더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먹어도 될까? 옛날부터 저도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괜찮아, 유통기한 조금 지나도 냉장고에 있었으면 먹어도 돼. 그럼 과연 정말로 그 어른들의 말처럼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제품들도 냉장고에 보관을 했으면 괜찮을지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기한에 대해 알려면 유통기한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유통기한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음식들은 전부 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한 음식으로부터 우리의 이런 위장이나 소장, 대장 같은 소화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줘도 될 것 같네요. 대표적으로 유제품을 예로 들면 다음에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유제품이 상하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미생물인데요. 착유 전과 후에 1차 오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송, 저장, 개봉 과정 후 2차 오염에 의한 번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부패입니다. 고분자 단백질이 혐기성 작용으로 저분자로 분해되는 현상인데 우리가 이런 현상을 바로 부패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산패입니다. 부패랑은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한데 유기물이 공기 속의 산소와 빛, 열, 세균, 호소 따위의 작용에 의하여 가수분해 되거나 산화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유통기한 관련 법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제조, 가공업자가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제품 생산 전에 여러 조건에서의 실험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과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품을 정말 먹어도 될까? 조건이 조금 붙기도 하지만 답은 먹어도 된다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와 관련한 답을 얻기 위해서 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문의를 드렸는데요. 서울우유, 연세우유, 매일우유 모두에서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 즉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최종 기한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비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보관 기준을 잘 준수할 때 식품의 품질에 이상 없이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소비기한의 약 60에서 70% 정도에 이르는 기간을 지정해서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보관 기준을 잘 충족시켰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일정 기간 동안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유통기한 표시 제도가 아닌 소비기한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집에 있는 유제품에 과연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소비기한도 나와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미숫가루 우유도 있고 안전두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우유도 있는데 전부 다 제가 확인을 해봤지만 소비기한은 안 나와 있고 유통기한만 나와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도 냉장 보관을 했다는 가정하에 일정 기간 동안은 섭취가 가능하다입니다. 실제로 저도 좀 더 어렸을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제품들을 좀 섭취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조금 많이 제 장한테 미안하기도 했었는데 좀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편의점 같은 곳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까지는 먹어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안심하시고 얼른 겟겟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